네, 자원 성앵커는 페이스북 많이 하시나요? 네, 종종 뭐 친구들 페이지도 찾아가고 뭐 공유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하고 있는데 이 황현주 앵커의 스마트폰 사용 노하우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아, 네. 페이스북에서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을,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아주 잘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분들 꽤 많은데요. 흥미도 있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YTN 사이언스 콘텐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티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심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조 날짜가 2015년 10월로 찍힌 통조림 완제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미래에서 온 통조림일까요? 어찌된 진지한 표정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앵커. 생방송 뉴스에서 애드립을 구사하는 앵커의 동영상입니다. 속리산을 오른 시청자가 찍은 사진. 거꾸로 된 무지개 같지만 채운이라고 하는 구름에 있는 얼음 결정체를 투과한 햇빛이 굴절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최근 우간다에서 거대한 악어가 임산부를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이보다 더큰 이렇게 호기심을 10m짐의 자극하고 흑화어가 살았던 것으로 과학지식도 전해주는 나타났습니다. YTN 심재훈 기자가 사이언스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특히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 페이지는 과학 콘텐츠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가운데 웹사이트 유입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사이언스에서는 짧은 동영상과 그리고 과학 하드뉴스 등을 활용을 해서 SNS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과학적 정보를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적인 글로벌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과학 방송 YTN 사이언스. 이번에는 페이스북 콘텐츠로 네티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